실제로 매출도 좀 올랐나요? 실제로 매출이 저희가 겨울에 시작을 해서 네. 광고를 돌렸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셨어요. 처음에 1000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00만 원, 3000만 원. 와. 7월 달에 매출 5000만 원. 와. 근데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네. 다른 광고를 한 게 아니라 그리고 요즘에 완전 치트키가 있다면서요? 단 한 번뿐인 치트키이긴 한데 네.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어느 정도길래 치트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치트키라고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매출이 그 달에 한 두 배 이상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치트키로 인해서? 네. 뭐예요? 뭐 쇼미도 뭐냐 뭐야? 예를 들다기보다는 힙한 카페였어요. 네. 힙한 카페인데 네. 리뷰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차분한 분위기예요. 아. 그거를 사장님이 설정할 수 있는 설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하셨네. 네네. 뭐 스터디 카페인데 얘기하기 좋아요. 아. 지금 고정 댓글에다가 정현수 대표님이 직접 쓴 전자책이 있어요. 이제 자영업 마케팅 플레이스 관련된 몇 페이지 정도 되죠? 한 60페이지 정도.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무료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제 채널 보시는 분들은 또 대표님 모르시는 분들 많아요. 네네. 제 채널 몇 번 나오긴 했지만 아, 네. 요 카메라 보시고 네.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네, 안녕하세요. 현재 논현의 댕크커피라는 카페의 공동 대표이자 국내에서 가장 투명한 마케팅 회사 매드컴퍼니의 대표 정현수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1부에서 자영업자 마케팅에 관련된 심오한 이야기를 좀 나눴고 그 중에서도 플레이스 관련된 일반 자영업자들도 아주 쉽게 따라할 수 있는 내용들 얘기를 했었는데 네이버 플레이스 예약 관련된 얘기를 좀 하다가 2부로 넘어왔단 말이죠. 뭐 요일별 예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좀 전체적으로 얘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일단 예약 탭에 대한 또 최적화를 하게 되면 예약을 많이 유도할 수가 있는 거죠. 세팅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예약률이 달라질 수 있다. 아, 그러면은 예약률이 올라가면 어쨌든 매출이 같이 올라가는 개념이니까. 그렇죠. 네. 그럼 어떻게 세팅을 하면 좀 예약률이 좀 많이 올라갈까요? 첫 번째는 이제 예약자에게만 제공되는 쿠폰. 뭐 흔히 하실 텐데 네. 실제로 방문자들이 예약자에게만 제공되는 쿠폰인지 잘 모릅니다. 그게 진짜 핵심이더라고. 잘 몰라요. 저희는 예약자에게만 제공한다고 설정을 했지만 네. 잘 몰라요. 그럼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쿠폰 명을 예약자 한정이라는 걸 꼭 붙여줘야 돼요. 쿠폰 이름에다가 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국집이다. 네. 그럼 예약자 한정 맛보기 유산슬 드립니다. 그럼 예약을 했을 때만 그걸 네네. 먹을 수 있으니까 그냥 가지 않고 예약을 하고 가겠구나. 그러니까 쿠폰 명에 따라서 예약을 하면 이걸 주네? 네. 라는 거를 바로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쿠폰명을 예약 관련 네이밍을 붙이면 좋다. 아, 그러면 그냥 갈 사람이 예약을 하고 가게 되면 네. 플레이스 또 점수가 올라가는 거니까 네네네. 유도를 하는 거구나. 그렇죠. 와, 진짜 좋다. 그리고 또 예약 메뉴 같은 것들은 사진도 다른 걸 또 쓸 수 있다면서요? 그렇죠. 예약 상품별로 사진을 넣을 수 있잖아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일주일 다 예약을 받지만 그걸 요일별로 예약 상품을 두 개로 나눌 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더 많은 이미지와 네. 더 많은 텍스트를 쓸 수 있기 때문에 두 상품을 최대한 활용해서 저희가 또 예약을 유도할 수도 있고 거기에 그 움직이는 이미지도 그럼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약 사진은 일반적인 사진도 좋지만은 네. GIF 파일 사진이라고 저희 가게의 내외관, 저희 가게에 연관된 이미지와 더불어서 뭐 관광지나 이런 좀 외지에 있다라고 하면 저희 가게 인근 뭐 데이트 코스 관광지 아니면 저희 가게 인근에 있는 것들을 같이 사진으로 설정을 해서 이제 생동감 있게 계속 바뀌는 거죠. 이런 사진이 그거는 일반 메뉴 이미지에는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죠. 아, 적용이 안 되고? 일반 메뉴는 안 되고 이제 쿠폰 사진. 쿠폰 사진은 되고? 네, 쿠폰 사진이나 예약 사진. 아,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분들이 뭐 이렇게 다른 매장 보다 보면 야, 이 매장은 GIF 되는데 우리 매장은 안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네네. 그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어떤 탭이 있구나. 아, 네, 있습니다. 네. 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어쨌든 이게 예약을 계속 판매하게 되고 예약을 하고 또 예약자 리뷰도 남기고 하면서 점수가 올라가면서 상위 노출되는 기본 알고리즘이 있는 거니까. 그렇죠. 저희가 세팅을 또 하자마자 네. 예약률이 갑자기 급상승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세팅을 했을 뿐인데. 네, 하자마자. 첫 번째로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라요. 사장님이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예약을 하고 싶은 수요는 항상 있기 때문에. 그게 정말 인사이트가 있는 게 네네. 요즘 손님들이 네이버 예약을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네네. 이제 그냥 자연스러운 거죠. 익숙해졌어요. 근데 예약을 하고 싶은데 예약 메뉴가 없는 매장들이 많으니까 네네네. 이게 약간 확정을 못 짓는 거예요. 네네네. 친구들하고 약속을 하거나 데이트를 하거나 했을 때 네네. 예약을 하고 뭐 예약금도 걸고 하면
딱 가면은 먹을 수가 있는 건 확정할 수 있는데 네네. 예약이 안 되니까 갔는데 또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좀 그러니까 그렇죠. 확실히 예약 탭이 있는 게 훨씬 낫겠다. 네네. 그리고 대표님 또 이제 그 운영하시는 사장님 또 관리하기도 편하게 아까 설명을 또 드렸으니까 그러네요. 그리고 요즘에 완전 치트키가 있다면서요? 단 한 번뿐인 치트키이긴 한데 네. 활용을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시니까 어느 정도길래 치트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치트키라고 하면 저희가 진행하는 사례로 또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매출이 그 달에는 한 두 배 이상 뛰는 경우가 있어요. 이 치트키로 인해서? 네. 뭐예요? 뭐 쇼미도 뭐냐 뭐야? 목걸이 걸어드림. 네, 목걸이라고 하면 이제 네. 새로 오픈 서비스인데 아 뭐야 또 이렇게 하실 텐데 뻔하다고 또 얘기하실 수 있는 분이 있을 텐데 어쨌든 대표님은 100개 이상을 테스트해봤기 때문에 네네네. 그 업체 중에 저희가 적지 않은 수의 업체를 오픈 전부터 맡아서 진행한 케이스들이 꽤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저희 매드웹을 찾아오시는 분들 중에 오픈한 지 얼마 안 된 업체 중에서 플레이스 최적화 하나도 안 됐는데 새로 오픈이 켜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아예 아무것도 안 돼 있는데 새로 오픈만 켜져 있다. 네. 뭐 아시겠지만 새로 오픈 기능은 사업자 등록증상 개업일 90일 이내 딱 한 번 쓸 수 있는 기능인데 3개월 동안 유지되죠. 네네네. 혹시나 또 보시는 분들 중에 이거 모르실 것 같아서 네네. 새로 오픈 기능은 정말 전략적으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서로 따지면 최적화 세팅이 되고 나서 네네네. 오픈이 돼야 뭐 예를 들면 약간 슈퍼 초사이언을 할 수 있는 네네. 기회가 딱 한 번 있는데 네네. 그걸 이제 베지터랑 싸울 때 하느냐 네네. 그다음에 프리저랑 싸울 때 하느냐 뭐 크리린이랑 싸울 때 하느냐 크리린하고 싸울 때 이게 초사이언 할 필요가 없는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 그렇죠. 네. 약 90일이면 3개월 정도라고 하면 네. 약 3개월 동안 저희가 최대한 이제 플레이스 최적화, 뭐 방문자 리뷰나 블로그 리뷰,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약이나 메뉴 탭 이런 모든 것들을 활성화를 다 시켜놓고 나서 새로 오픈 기능을 한 85일 정도 와 5일 남겨놓고 마감 이제 5일 전에 쇼미더머니 하는 거죠. 와 그러면 이제 연관 키워드나 맛집 키워드에 실제로 노출이 되면서 정말 매출이 급상승하는 경우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아 이거 정말 잘 활용하셔야겠다. 네. 그냥 날리시는 분들 너무 많아가지고 아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리고 또 중요하게 말씀하셨던 게 그 리뷰 키워드. 아 그렇죠. 다들 중요하다고 얘기하는데 관심을 많이 못 두시는 게 이게 또 손이 많이 가잖아요. 이건 네. 어떻게 좀 하면 좋을까요? 리뷰 키워드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많죠. 저희도 이제 세미나를 하다 보면 리뷰 키워드 설명드리면 다 이제 카메라를 보세요. 아 이거 당연히 한 번쯤 보셨을 텐데 이게 뭔지 이제 잘 모르시니까 리뷰 키워드라고 하면 방문자 리뷰를 작성할 때 나오는 가게의 장점을 설정하는 키워드. 그러니까 리뷰를 작성하기 전에 필수적으로 선택을 해야 되는 건데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숫자가 쌓여지게 되면 이제 방문자 리뷰에 예를 들어서 뭐 친절합니다. 인테리어가 멋져요. 뭐 가성비가 좋아요. 이런 카테고리 점수가 쌓이면서 네. 리뷰 탭에 들어오면 그게 제일 먼저 보이거든요. 그럼 손님들이 선택하는 거기에 따라서 어떤 그 영수증 리뷰, 방문자 리뷰에 그 상위 노출이 결정되는 거구나. 네. 그러니까 우리 가게 이미지가 어떻게 보면 그 리뷰 탭에서부터 벌써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리뷰 키워드를 카테고리별로 순서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항목들을 먼저 설정을 해서 우리 가게와 맞는 연관된 그런 키워드들을 설정을 하고 방문자들한테 키워드 설정을 하셔라 라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효과적이죠. 그러면 약간 뭐 사례 같은 게 하나 있으면 좀 얘기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사례라고 하면 이게 뭐 이게 좋지 않은 사례인데 예를 들다기보다는 힙한 카페였어요. 네. 힙한 카페인데 네. 리뷰 키워드로 올라와 있는 걸 보면 차분한 분위기예요. 아, 그거를 사장님이 설정할 수 있는 설정을 그렇게 하셨어요. 잘못하셨네. 네네. 뭐 스터디 카페인데 얘기하기 좋아요. 아, 그러면 안 되네. 지하에 위치해 있는데 네. 뭐 뷰가 좋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아, 그건 의미가 없는 거네. 의미가 없죠. 그것도 잘 보고 사장님께서 설정을 하셔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플레이스를 우리가 1부랑 2부에 나눠가지고 좀 심도 있게 얘기를 해봤고 네네. 굉장히 새로운 인사이트를 많이 받았는데 네네. 또 자영업 마케팅이라고 하면 인스타그램을 좀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이거는 요즘에 어떻게 활용이 좀 되고 있어요? 인스타그램 하시는 자영업자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떻게 좀 활용하시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냥 게시물 올리시고 네네. 스토리 올리고 릴스 올리고 네네. 그렇게 하시는데 저희는 이 릴스를 플레이스를 위해서 활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스타그램 자체에서 그냥 무언가 이렇게 마케팅 하는 게 아니라 그걸 플레이스를 위해서 네네. 어떤 방식으로? 저희가 가게를 소개하는 릴스 영상을 올렸다라고 하면 릴스의 광고 영상에 네. 웹사이트 방문으로 전환이 되는 그런 지역 타겟 광고를 할 수가 있어요. 아 클릭했을 때 다른 웹사이트로 가겠죠? 연결되는 URL, 링크를 플레이스로 유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인스타그램에서 네이버로 유입이 되기 때문에 네. 뭐 실제로 네. 지역 타겟 광고기 때문에 네. 그 지역 사람들이 결국 또 저희 플레이스를 보는 거죠. 아니면 저희 가게 인근으로 지역 설정을 해서 네. 그 사람들이 릴스로 인해서 저희 플레이스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실제 좀 효과를 본 사례가 있나요? 사례가 있죠. 네.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네. 이 트래픽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이 릴스로 유입되는 이런 외부 트래픽으로 인해서 상위 노출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네이버 플레이스는 외부 트래픽에 높은 점수를 주기 때문에 다른 데서 어쨌든 들어오는 거니까 네네네.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네이버 자체적으로 유입이 되는 내부 트래픽 그다음에 뭐 카카오나 인스타 당근으로 유입이 되는 외부 트래픽 네. 뭐 이렇게 있다고 하면 내부적으로 이루어지는 트래픽의 양보다 같은 양이라고 하더라도 내부 트래픽보다 외부 트래픽으로 유입이 됐을 때 순위가 급상승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저는 맨날 이런 광고를 또 하다 보니까 그렇죠. 네. 확연히 눈에 보이시겠구나. 네. 일 사례로 청주에 있는 백숙집이었어요. 네. 근데 거기는 플레이스 노출도 안 되어 있고 인스타그램도 거의 안 하셨던 네. 그런 좀 연세가 있으셨던 분이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쁘게 최적화 세팅도 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도 많이 없어요. 네. 이제 저희가 릴스를 가게를 소개하는 영상을 또 올려서 그 계정에서 지역 타겟 광고를 했죠. 네. 근데 이제 그 지역 타겟 광고를 함으로써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오기 시작하면서 네. 이 외부 트래픽이 네이버 플레이스로 꾸준하게 들어가서 결국 플레이스 유입 채널을 보니까 인스타그램이 가장 많았던 유입 채널에 보면 뭐 네이버 플레이스, 네이버 지도 그다음에 맨 1번에 그 인스타그램 네네네. 이런 식으로 실제로 매출도 좀 올랐나요? 실제로 매출이 저희가 겨울에 시작을 해서 그 광고를 돌렸어요. 꾸준하게 우상향을 하셨어요. 처음에 1000만 원 초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네. 2000만 원, 3000만 원 와. 7월 달에 매출 5000만 원 와. 근데 정말 이건 거짓말이 아니라 네. 다른 광고를 한 게 아니라 그 릴스 광고를 꾸준하게 그러니까 영상 하나로 상위 노출이 돼서 방문 전환까지 이어져서 매출이 우상향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게 뭐 백숙집이니까 여름에 더 매출이 높지 않냐라고 할 수 있는데 전년 대비해서도 훨씬 많이 올랐기 때문에 어쨌든 네. 좋은 사례로 보여지는 거죠. 네, 운영했던 역사상 최고 매출을 기록하셨다고. 외식업이 힘든 와중에도 네. 이렇게 마케팅을 좀 꾸준히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매출이 오르는구나. 인스타그램도 여러 광고가 있는데 내가 자영업을 하고 있다고 하면 나의 자영업의 타겟에 맞는 광고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영상에 나왔겠지만 네. 그런 광고나 이런 리스 촬영하신 것도 다 직접 매듭에서 한 거잖아요. 아 그렇죠. 이제 저는 이게 매듭에서 이런 거 만드는 걸 볼 때마다 진짜 깜짝깜짝 놀라. 저희 임차인 영상도 봤는데 그 영상이나 사진 찍는 비하인드 컷을 제가 저희 단톡방에서 봤어요. 근데 막 그 직원분들이 막 사진기 들고 막 옥상에서 막 너무 이쁘더라. 너무 진짜 진심을 다하는구나. 네. 제가 그거 보면서 와 진짜 우리 임차인 복 받았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도움이 되는군요. 어쨌든 네. 매출에 사진과 이런 영상 그리고 광고 채널의 선택 이런 것들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이제 요건 조금 예민한 질문일 수는 있는데 사실 마케팅을 직접 하면 제일 좋은데 뭐 시간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 때문에 대행사 찾으시는 분들 많잖아요. 네, 뭐 대표님도 대행사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대행사를 그러면 선정할 때 어떤 핵심으로 보면 내가 효과적으로 대행사를 좀 활용할 수 있는지 그거 대행사 입장에서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들 아시겠지만 우리 가게 장점을 또 찾아서 하는 게 마케팅인데 또 장사라는 게 또 종합 예술이잖아요. 저희도 네. 장사를 하고 있지만 보이지 않는 부분을 찾아서 마케팅을 해야 되는데 장사를 해보지 않은 마케팅 회사가 그런 점들을 찾아서 마케팅을 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부분을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이런 점들을 찾아서 마케팅을 하기에는 분명한 한계점들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아셔야 되는 거는 사업 경험이 있는 그런 회사들을 첫 번째로 선정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대행사 뭐 대표나 뭐 네. 핵심 인원들이 장사나 사업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 훨씬 더 좀 더 좋다. 두 번째는 홈페이지가 잘 되어 있는 업체를 또 고르면 좋은데 그건 조금 약간 의아한데 왜냐하면 홈페이지만 삐걱번쩍하고 또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홈페이지에 어떤 내용들이 기재가 돼 있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아니 레퍼런스가 네네. 확실히 나와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하라는 말씀이신 거구나. 그렇죠. 그 매듭은 레퍼런스가 확실한가요? 아 확실하지. 홈페이지 잘 만들어놨더라고. 저희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해보니까 저희가 모든 사장들하고 만날 수가 없잖아요. 못 만나죠. 네. 그러면 결국 소통할 수 있는 게 유튜브, 인스타그램, 이제 홈페이지인데 홈페이지에서 저희가 어떤 일들을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좀 잘 설명드리고 싶어서 홈페이지가 또 하나의 매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매장 안에서 저희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고 어떻게 좀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또 애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세팅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반대로 이걸 알게 되시는 사장님들은 이런 점들을 또 보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아 저희가 지금 굉장히 길게 얘기를 나눴는데 사실 할 얘기가 훨씬 더 많은데 그 얘기를 못한 게 좀 아쉽긴 한데 그 내용은 1부 때 말씀드렸지만 지금 고정 댓글에다가 정현수 대표님이 직접 쓴 전자책이 있어요. 이제 자영업 마케팅 플레이스 관련된 몇 페이지 정도 되죠? 한 60페이지 정도. 한 60페이지 정도 되는 그 무료로 저희가 이제 드리는 거니까 그거 보시고 뭐 1부 때 얘기했던 뭐 사진 촬영하는 방법이라든지 또 플레이스 상위 노출. 그러니까 이게 트래픽 상위 노출이 아니고 어쨌든 네네. 정직한 알고리즘을 통해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이나 매출 올리는 방법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 전자책을 보시고 장사하시는 데 좀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 채널 또 지금 한 세 번째 나오시는 것 같은데 좀 소감 마지막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랜만에 이렇게 촬영하니까 네. 그냥 너무 좀 재밌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참 그 전자책 쓰실 때 네네. 맨날 밤새고 막 의자에서 주무시고 하는 걸 제가 봤는데 네. 새벽에 집에 또 들어가시지 왜 새벽에 그러고 있어요? 그때 한 3일 못 갔는데 아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트렌드이기 때문에 네. 이 트렌드에 맞춰서 빨리 이제 그 내용을 적용해서 또 알려드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저도 그 전자책 봤는데 굉장히 큰 인사이트가 많이 담겨 있더라고요. 저도 전자책 많이 보는 사람인데 아, 정말 잘 쓰여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또 무료로 풀어주시니까 더 좋지. 마지막으로 또 한 말씀 드리면 네.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장사하고 같은 것 같아요. 장사도 이제 기본을 잘하는 집이 장사도 잘 하시잖아요. 그렇죠. 마케팅도 어떻게 보면 기본이 되는 채널이 플레이스라고 하면 기본 채널에 좀 집중을 하셔서 최대한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또 매출을 또 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나오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네. 전자책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